자, 오랜만에 제가 콘텐츠 하나 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었잖아요. 먹으러 다니는데 카메라 들어오는 거 이 새끼 직업병 또 넣었네.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? 자, 제가 만 원씩 드릴 거거든요. 이 만 원으로 마라탕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분께는 제가 자, 만 원 이렇게 받고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말할 때마다 문제가 터진다. 마라탕 드시고 싶지 않아요?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? 이 새끼 때문에 표정이 어두운 걸 모른다. 이 콘텐츠 존나 감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. 예, 뭐죠? 차라리 저였으면은 주영아 만 원 줄 테니까 재입대. 콘텐츠 감과 등과 교환한 목숨. 근데 입대한 생각 다시 없지 않아요? 지금 원래 없었는데 만 원 받고 마라탕 만들 생각하니까 군대가 낫겠구나. 또는 중대장 때가 그립다. 이 새끼야!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지금? 씨발 나도 족같아. 부모님 비트코인 떨어져서 아니 어제 예민하시거든요. 그 얘기 하더라고요. 노래방 같이 갔잖아요. 해놈 쑥 보여주고 절레절레 하더니 소주 까가지고 그냥. 역사를 잊은 투보에게 미래는 없다. 그래도 비트코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이 또 이 새끼 정신 못 차렸네 이럴 거 아니에요? 주제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.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백수 새끼들이었는데 갑자기 빚쟁이 새끼들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재민이가 돈이 제일 많아요. 재민아 어? 너 지금 통장 잔고에 얼마 있어? 11,100원이었나? 급식이야 뭐야? 말은 똑바로 해. 이제 21,100원이야. 만 원으로 자존심을 지켰다. 근데 너 솔직히 너 얼마 있어 진짜로 지금? 처음아.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데. 그 본인이 지금 처지를 좀 얘기해 보죠. 일단은 또또아 점점은 어느 달 레벨이니까 빠져 있고. 라면 요리법만 올라오는 유튜브. 네. 비밀만 할 것 같은데? 이 새끼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. 비트코인이랑 비밀만 할 것 같은데? 자신 있는 이유가 있었다. 자 일단 재민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키가 만 원인데요? 아니요 마라탕 재료라고요. 너가 마라탕 사, 내가 이거 살게. 이미 안중에도 없는 컨텐츠. 이라고요. 마라탕도 살 수 있고 육회도 살 수 있는 법 있어. 뭐야? 육회는 훔쳐와. 현실 GTA를 시키는 자연은. 그 가볼까요? 여기 보면은 라면에 마라탕 라면 이런 게 있거든요. 진짜 완전 처음부터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. 아쉽게도 여기에는 쓸만한 라면 재료는 없다. 아 하기 싫어. 비유기 꺼겨버렸다. 저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. 아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어? 네.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. 일단 면이 필요하니까 이면으로 대체. 국물도 빨간색이고 딱 좋다 이거. 세계 최초 쌀국수 마라탕. 수프를 넣었다 부으면 맛있지 않을까? 아니 마라탕을 모르는데 그냥? 감칠나게 해줄 다시다. 다시다 3,100원인데? 맛소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한층 더 저가가 된 요리. 어 괜찮네. 팽이버섯 90kg 아닐까요? 통상으로 해가지고 남은 돈은 회수할게요. 이 새끼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. 자 일단 다음 분 누구 하실래요? 저야 할게요. 네. 뭐 살 거야? 마라탕 재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거든요. 두반장 그리고 고추기름 땅콩 소스.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 냄지. 역시나 이분도 라면 쪽으로 가네. 저렴하게 이제 딱 사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. 어? 척추라면. 뭐야 씨발 두고 주셨잖아. 라면도 못 넣는 움파룸파죠. 어 도전. 아니요 제가 올려드려요? 예.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, 내가 칩이었다면. 일체화 시도하는 자연인. 일단은 팽이버섯. 저 혹시 눈이 어떻게 되는 거 알죠? 눈이 어떻게 되는 거 알죠? 맞아, 판매료 5,300원? 와, 씨발 나라 망했네. 이 새끼 은퇴했다고 남 채널에서 막말한다. 1,600원. 이 정도에다가 고추기름이랑 이런 거 없나? 고추기름 만들어야지. 팔고 어? 어? 잠깐. 마라샹궈 소스. 오? 2,900원. 쫄이면은 마라샹궈고 국물 있으면 마라탕일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. 땅콩 소스만 사면 되는데. 직원 찬스를 쓰는 자연인. 그거 사골 육수 넣고 하면 딱 돼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와 뭐야. 12,500원이요? 잠시만요. 이걸 빼야 되나? 이거를 5,000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? 감사합니다. 13,000. 와 100g당. 상수를 당했던 시절. 할까요? 다 돈을 남기네. 네가 존나로 생각해. 저 잔돈 제가 회수할게요. 갑시다. 준영님은 이걸로 이렇게 직접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아니 지금 계속 쳐다보셔서. 그거 아니야? 저희? 야 잠깐 왜 이렇게 많이 해? 왜 이렇게 많아? 자 이제 각자의 재료들을 저한테 보여주세요. 한 명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다 놔주세요. 사실 아니 이렇게까지 숨겨야 돼?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뭔데 이게? 마라탕 소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
어 뭐야? 나도 직원 찬스를 썼다 이 말이죠. 안내원이었던 직원. 마라탕 드셔본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또 근본이에요. 이거 아 없으면. 인정합니다. 비엔나. 그리고 또 마라탕의 근본이 어디냐? 이 비엔남. 이 둘이 한 팀인 이유를 알겠다. 내 옷은 니네 애가 부실해. 콩나물. 자 두부. 오 쌀국수. 니네 둘은 병신이야? 자 이렇게 해서 각자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. 과연 여기 중 진정한 미식이는 누가 될까? 이거를 살 때 꼭 했던 얘기가 사골곰탕을 넣어라. 만약에 실패하면 아주머니 탓하시는 거 아니죠? 미리 방패를 세워둔 자연인. 너무 건데기가 없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탐내지 마. 단일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새끼 팀플 하려 한다. 전 뭐예요? 이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? 재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? 원래 원초적인 게 제일 맛있는 거야. 원초랑 거지랑 다른 걸 모른다. 아 근데 사골곰탕이 좀 사기긴 하다 다른 애들 비해서. 진짜 조미료 다른 거 쓰면 안 돼요? 아 안 되죠. 10,000원 재료로만 써야 됩니다. 저 3,000원 남았잖아요. 이 집안에서 3,000원어치의 값어치 하나만. 어 그건 괜찮아요. 야 씨발. 법의 허접을 노리는 자연인. 근데 참가자 거 뺏으면 안 되죠. 당당히 집주인 냉장고를 서리하는 기생충. 이거 이거 뭐야 뭐 본 거야? 아 집을 열어보세요. 김치 아니야? 아니 뭐야 이거 왜 내 스타일러가 냉장고 옆에 있어. 다 되신 거야? 자 일단 국물은 완성된 것 같고요. 국물밖에 없는데 국물만 완성이 됐다뇨. 어? 먹어보세요. 와 뭐야 그냥 마라탕인데? 야 지금은 뭐야? 이게 사골곰탕 안 사는 새끼는 X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. 과연 그럴까요? 이렇게 멋이 없는 비장의 카드는 처음 본다. 일단 두부는 그냥 거의 끝난 것 같고 저는 그냥 마라국밥으로 만들게요. 햇반 안 되죠? 3,000원 아 이걸로 오케이 재민아 넌 뭐해? 기다 아직 몰라. 얘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. 난 알 것 같은데 재민아. 아, 아직 몰라 기다려봐. 재민아 원바래? 미리 세레모니를 하는 시점 표정까지 완벽하다. 여기다가 조금만 싹 구워주면.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베트남 쌀국수 좀 추가 버전 아니에요? 적응해 보고 이따 맛보고 놀라지나 마세요. 자 일단 오늘의 심사위원 이제 태생님이랑 현희님이 마라탕에 최고로 가까운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. 자 일단은 작품명이 뭐죠? 베트남 마라탕이고요. 아 마라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? 비엔남이에요. 이쪽에 최고 장점을 어필하는 또또. 점수 5점. 보시면은 청경채가 들어있습니다. 오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미경으로. 이게 청경채가 들어가 있고요. 3점 추가. 드셔보시죠. 아 면을 좀 먹어볼게요. 오 같이 맛있겠다 맛있겠다. 근데 이게 졸라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예요. 어? 마라탕에 가까워. 쫄리는지 견제를 하는 시죠. 얘가 더 추가한 거야. 원래 없는데? 마라소스. 아, 그냥 쌀국수에 맛있는 거 달라고. 쌀국수요, 맛있는 그냥 살짝 느낌만 탁탁 털은 느낌? 아, 약간 너무 야매였습니다. 와 존나 맛있다. 맛없다고 한 적 없어요. 아 또또 정식. 또또 정식 페이지에서 사세요. 그럼 제가 먼저 적으시죠. 제 작품명은 마라국밥. 네 드세요. 바로 거절당한 비건국밥. 그러니까 이게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마라탕과 제일 비슷한 거잖아요. 최대한 비슷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마라탕은 국물 알고 계십니까? 전 국물에서 끝났어요. 저는 마라탕을 만들었습니다.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. 근데 마라탕 하면 이거다. 어 저도 아 일단 면을 아니, 또 먹어봐. 저기요 저기 또 정식 존나 맛있다.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왔던 대생. 맛있나 보다 현이.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마라탕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마라탕이에요. 아니 이게 더 마라탕이 같고. 아니지 마라탕은 이거 맛있는 게 저거지. 야 의견이 갈린다. 이게 마라탕은 이거지. 이 새끼 안 먹어본 거 존나 티내네. 노래랑 이거 그냥 소머리 국밥이구만. 자 그럴 줄 알고 국밥 맛 난다. 밝혀진 진짜 맛. 이건 뭐야 이 새끼야. 쌀국마탕입니다. 똥양꿍 아니에요? 너무 이거는 너무 태국식인데요 이거. 아니 똥양꿍 약간 이런 색깔이야. 지금 물 조절 실패했는데. 레시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셰프? 국물에다가 콩나물에다가 고추에다가 열라면 스프판 쌀국수 스프판. 이 새끼 전두엽에 이상이 있나 보다. 이건 약간 콩나물 해장국. 맛있어. 맛있어. 야 맛있다. 마라탕 호소인이 돼버린 콩나물 국밥. 야 오히려 맛있는 거 세 개 다 맛없는데? 어? 아 근데 저랑 노잼 듀오에게 발려버린 마라탕 알바생. 밥이랑 먹어야 돼. 밥알이랑 같이. 밥알에 이제 잘 숨어들었기 때문에. 이게 진짜 진심이네. 코인 마냥 상폐된 주한정식. 에이 마트가게 아주머니 때문에 망했네. 그걸 선택한 건 자신이란 걸 모를까. 망했네. 아 진짜 콩나물 해장.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야. 잘 만들었다니까. 얘들아 이거 너 먹어 이거. 얘들아
거들떠도 안 보는 주한정식. 근데 안 봐도 답이 나오긴 했는데 뭐. 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 두 개 바로 붙잖아요. 마라탕이에요. 단일화! 팀이 되어버린 또또와 투투. 저희 단일화 하겠습니다. 지금 단일화 진짜 해보실래요? 나 이거 강점 있다고 봐. 이 새낀 자존심도 없는 걸까? 여권 야당 후보 합쳤거든요 지금? 야 근데 저건 진짜 비주얼 자체가 마라탕인데 그냥? 왔다 이거 마라탕이다. 아 이거였네. 퓨전 성공한 투또 조합.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. 이 새끼 퓨전에 맛들렸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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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식을. 선생님 이거 버리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? 비주얼은 진짜 말았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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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탕이다. 야 진짜 마라탕이다. 예? 제발 먹어봤는데. 아 진짜 먹어봐. 손색이 없다니까 지금 옆에 있는 그거 와도 진짜 마라탕이에요. 진짜로 드셔보세요. 마라탕이다. 이쯤 되면 시청자 속이기 몰카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. 이거 제로 초합 비용은. 야 이거 마라탕인데? 진짜 마라탕이네. 세 거 다 먹어봤잖아요. 예. 어느 게 제일 맛있었어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주영님이 아 이거는 베트남 쌀국수 같은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영님이 제일 비슷했어요. 아 맞아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래. 떴어도. 저는 일단 재민이는 바로 탈락이고요. 콩나물 해장국에서 너가 1등이었어.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네. 또주 씨는 그 마라 향이 좀 많이 났어요. 좋았어요. 아. 근데 투보가 처음 딱 먹으면 아 이거 소고기 국밥인데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맛을 보니까 네. 이 조화해서 좀 더 투보가 효과가 있지 않았나. 어 그럼 투보 한 표고 주영이가 두 표, 재민이 0표. 주영이가 이겼네. 띵고! 진짜 이거 주면 됩니다. 네. 부수! 제가 그렇게 찾던 청경채가 여기 있었네요. 이게 섞어서 맛있었으면은 이거랑 요걸 섞으면 진짜 괴물들이다 괴물. 야 이게 최종 버전인데 이거를 후퇴시키겠다고? 이 새끼 혼자 처먹는 거 꼴봤잖아. 친구의 행복이 배가 아픈 자연인.